아, 안녕하세요. 굿모닝 유튜브. 오늘 우리는 금속탐지기 친구랑 상주 은모래 비치에 왔습니다. 여기는 여름에 되게 활발한 해변입니다. 자, 여기까지 했는데 첫 번째 신호가 나왔습니다. 오! 오! 자, 동절이 나왔습니다. 자, 500원 하나. 2016년. 대박, 대박. 아까 그 500원 자리에 바로 옆에 어디 갔지? 어디 갔어? 봐봐. 신호 나왔어요. 자, 동전을 보입니다. 아까 떨어졌어요. 여기. 바로 여기. 오, 새로운 거네. 새로운 거. 와, 대박. 와, 대박이야고. 아니, 이건 완전 새로운 거네. 이건 어제 잊은 동전 아닌가? 아니, 어제 여기 놀고 있는 애들이 좀 많았나 봐. 여기 파는 거. 근데 진짜 새로운 거야. 와, 대박. 더 있는지 봅시다. 자, 아까 여기였어. 오메. 오! 뭐 나왔어. 이야! 또! 와, 2010년 100원짜리. 대박. 우와! 또 있을까? 오메! 또! 아니, 이게 말도 안 돼. 어떤 사람이 여기 앉아서 동전을 다 잊어버렸나 봐. 여봐. 오, 돌립니다. 뭘 들려. 아, 빨리 나와라. 야, 또 있어. No way. 와, 대박. 2003년. 아, 또 있어? 봅시다. 오메. 오 마이 갓. 이 말이 되나? 에이씨, 이거였어. 아유, 기대했는데. 시작도 안 되는데 벌써 800원 벌었습니다. 와, 괜찮다. 이제는 운이 다 나가는 거 아니겠죠? 해가 떴습니다. 그리고 신호도 떴습니다. 봅시다. 56에서 63. 모르겠어. 오, 뭘 들려. 오, 나이스! 오, 이 친구는 핑크색이네. 뭐야 이거? 10원짜리입니다. 10원짜리인데 이따가 이거 좀 닦아서 연도를 찾아봐야 되는데. 나이스! 자, 조금만 더 걸었는데 역시 또 나왔어. 또. 37. 이거는 3837이면 100원이겠지? 오, 소리 나온다. 와, 보세요. 100원이요. 야, 이 친구는 모래에서 오래됐나봐. 1987년 100원입니다. 야, 여기 이 구멍에서 99짜리? 91짜리 뭐 이상한 신호가 나왔는데 못 찾아요. 이거 무시네. 조선시대 무술 찾았습니다. 와, 자, 45. 뭐가 떨립니다. 동전이 나왔어. 오. 자, 이 친구도
10원 동전입니다. 이것도 이따가 연도 확인해야 될것 같아. 자, 그 자리 바로 옆에 58, 50짜리 나오는데. 오, 나, 아니, 에이, 혹시 그거 아니야? 에이, 야후, 또 찾았습니다. 이 친구는 2008년 100원짜리입니다. 야후. 자, 여기서 67짜리가 나오는데 봅시다. 뭐야 이게? 야, 진짜 좋은 신호가 계속 나옵니다. 여기서. 요호. 자, 나왔다, 나왔다. 아이고. 폭탭. 그, 원래 다른 바다에서는 그 소주 뚜껑, 맥주 뚜껑, 그런 것을 되게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쓰레기 많이 나오지 않았어요. 자, 2003년 100원. 2016년 500원. 2004년 100원, 1987년 100원, 10원, 연도는 모르고, 이 친구도 완전 더러운 10원, 있었고, 2008년 100원, 그리고 2010년 100원을 찾았습니다. 그럼 총 500,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 20원을 찾았습니다. 한 두세 시간 만에. 우후! 자,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좋았다면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